세 번째 메뉴 들어옵니다. 아, 나옵니다. 여러분, 이어지는 음식은요, 쌀국밥입니다. 오, 쌀국밥. 쌀국밥. 쌀국수를 한식화한 쌀국밥. 아니, 비주얼 대박인데? 우와, 내가 좋아하는 쌀국수. 근데 저 고수야? 아니지? 고수 아니에요. 좀 한국식 고수 대신 쓰는 미나리입니다. 완벽해. 너무 맛있다. 아, 근데 언니가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. 쌀국수와 국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쌀국밥. 소스도 한번 넣어서 좀 막 풀어, 막. 막, 막. 그렇게 맵지 않대요. 맛있게 매워집니다. 이거 되게 진지하네요. 뭐지? 저는 진작에 넣었는데 넣는 게 좀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. 네. 되게 새콤한 향 난다. 새콤하다, 되게. 그 토마토 파스타에 들어있는 그 맛 나는데? 되게 좋은 양념인데? 제가 원래 쌀국수를 제 거의 탑3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밥으로 먹으니까 뭔가 배가 더 차는 느낌? 더 든든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제대로 된 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대로. 맞아요. 면보다 약간 속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 국물만 마시자마자 엄청 개운한 느낌이었어요. 제가 생각하던 가장 이상적인 해장 음식 그 국물 맛이었어요. 그렇지. 국물 좀 사드릴게요. 이따 만나요, 잠깐. 마지막, 다음 메뉴는 삼겹 고추장 찌개입니다. 앞다리, 뒷다리보다는 얘가 훨씬 더 고소하더라고. 해장되고 땀나고 그런 따끈한 음식인 것 같아요, 고추장 찌개. 삼겹. 비주얼 대박인데? 잠깐만. 비주얼 대박인데? 야, 두부랑 분위기 좋아. 반응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? 감자 너무 좋아. 저 애호박 좋아하는데. 애호박 좋아해요. 지금 두 번 놀랐어요. 먹으면서. 맛있어. 지금 그리고 멤버 전원이 진실의 미간이. 삼겹살이 부드럽다. 고기 완전 부드러워요. 진짜 맛있다. 되게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? 네. 너무 제 취향이었습니다, 진짜. 근데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얼큰한 것 같은데. 그쵸? 너한테 맵겠다. 밥을 살짝 넣어서 감자랑 두부랑 으깨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. 베이가 지금 으깼어요. 안 맵나? 잘 먹는다. 감자랑 밥이랑 같이 비벼 먹었는데 감자가 너무 포슬포슬하고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양념도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.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도 즐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와! 앤 믹스! 안주로도 더 어울릴 것 같아요. 근데 해장도 좋고 안주도 좋다. 식사용으로 사 먹을 것 같아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스타의 메뉴를 편하게 즐기는 편스타랑 오늘의 주인공 우승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 출시를 위한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. 자, 이제 출시 메뉴 공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양쪽 시식단이 편셰프 네 분의 메뉴를 다 먹어보고 엄청난 결과가 왔습니다. 제가 요리 한 사람도 아닌데 떨리네요. 땡초 무장 닭칼국수냐, 우유 마라탕이냐, 쌀 국밥이냐, 삼겹 고추장찌개냐. 편스란 해장편 최종 우승자는 축하합니다. 유수영 삼겹 고추장찌개! 유수영 삼겹 고추장찌개! 진짜 요즘에 만든 음식들 확 뛰어넘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요? 한 숟갈 딱 먹고 나서
돌아서는 또 뜨게 되고 호박, 감자, 고기 식감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 고추장찌개에 반했습니다. 찌개가 이제 상품으로 나오면 정말 호불호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 고추장찌개 솔직히 만들기 은근히 어려운 음식이거든요. 광주의 요즘 지역 특색 음식으로서 요즘 경제 소비 트렌드 문화인 로코노미와 좀 잘 어울려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유수영 씨 명예 전당이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. 야, 10승이면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저한테 맛있는 고추장찌개를 38년 동안 해주신 어머니께 가장 큰 감사합니다. 유수영의 삼겹 고추장찌개 밀키트는요 지금 온라인몰에서 주문하시면 매니저님이 배송해드립니다. 간편하게 즐기는 삼겹 고추장찌개는요 내일 바로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